태양계에서 제일 크고 또 액체와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 행성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형형색색의 구름띠를 가진 목성입니다. 목성은 굉장히 두꺼운 대기 속에 오랫동안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1995년에 목성을 공전하는 우주 탐사선에서 목성 대기에 이제 탐침을 투여했고 약 58분간 낙하하면서 목성의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통신이 끊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었습니다. 대체 목성의 대기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주 읽어드립니다와 함께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이자 가장 큰 행성인 거대한 미스테리를 지닌 목성의 비밀을 밝히러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목성은 영어로 하면 주피터라고 부릅니다. 주피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신인데요.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 중의 신이죠. 근데 목성에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실 목성은 크기로 보면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천체입니다. 그리고 행성 중에서는 제일 큰 행성이고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의 왕이라고 불릴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피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구를 한 천 개쯤 집어넣어야 될 그런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이죠. 목성이라고 하는 행성을 보는데 이게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크잖아요. 그런데 왜 태양은 자기가 막 빛을 내고 목성은 빛을 내지 못할까? 사실은 이 목성이 별이 될 뻔한 행성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처럼 중심 부분에서 핵융합작용을 통해서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질량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심 부분에서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핵융합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태양에 비해서 1000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가져야만 이게 별이 되거든요. 그 말은 목성이 제 아무리 커도 태양의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계에서 태양은 99.99%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걸 합쳐도 0.0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성으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발을 디뎌도 쑥 빠질 겁니다. 그래서 목성의 기체의 여러 단계를 거칠 거고요. 목성도 들어가게 되면 안쪽으로 기압과 온도의 영향 때문에 액체 상태인 공간이 있고요. 목성의 핵이라고나 할까요? 그곳에는 암석질 성분들과 일부 금속 성분들이 존재하는 고체 상태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목성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목성을 보면 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는 여러 층들이 있는데 이 여러 층들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목성을 가시광선 영역의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보이는 줄무늬가 쭉쭉쭉 가 있고 적반이라고 부르는 큰 건 대적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둥그런 소용돌이들이 막 있는 그러한 표면을 보는 것은 한두 층을 뚫고 들어갔을 때의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기층이 두껍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 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성의 대기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성이 자전하는 속도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층들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적도 지역이랑 위도 지역이랑 하면 표면에서의 중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항상 똑같은 줄무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조금 빠르게 가고 어떤 건 조금 느리게 가고 해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를 치면서 타원형의 것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요. 이게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인데 생겨나고 없어지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 흑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생겼다 없어지게 며칠 만에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1600년대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측하기는 대기 속에서 양쪽에서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기압이라든가 힘의 균형 같은 게 있어서 마치 한 곳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랫도록 지속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규모가 지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성은 지구와 아주 다른 듯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들이 있어요.
자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대기에 부딪히면서 그 작동으로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성에는 탐사선 같은 것들도 그 자기장 속에서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기기들이 다 파괴되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장이 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은 입자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로라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성에 가면 아마도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장관인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목성의 여러 모습들이나 목성의 위성들을 찍어서 보냈던 것은 1977년에 발사가 되었던 보이저호입니다. 1979년 무렵에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을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목성에 고리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태양계의 거대한 미스터리였던 목성의 구름 속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큰 역할을 하는 목성 탐사선 중에 하나가 갈릴레오호였습니다. 갈릴레오호는 1995년 무렵에 활동했던 탐사선인데요. 실제로 목성 대기권에 침투를 해서 목성 대기가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활동을 하는 중에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역할이 끝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지만 갈릴레오호가 목성의 대기에 근접해서 데이터를 남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목성의 대기의 단계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갈릴레오호 이후에도 목성을 이제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탐사선이 또 한 번 발사되었는데요. 2011년 8월에 발사된 주노 탐사선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성의 대기에 대한 관측도 있고요. 목성의 자기장 관측. 더 중요한 것은 목성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노 탐사선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갔던 여러 탐사선들은 주로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목성의 측면들을 관측하는 것이었다면 이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극지방, 남극과 북극을 관측을 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굉장히 긴 타원궤도를 돌아요. 목성에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다시 멀어집니다. 그래서 멀어져가 있는 기간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목성 주위에서 뺑뺑 돌면서 관측을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목성의 자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게 되면 관측 장치들, 사진기라든가 이런 게 다 고장이 납니다. 금방. 그래서 멀리 가 있다가 잽싸게 와서 탐사를 하고 또 멀리 가서 있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고안이 되었죠. 주노가 밝혀낸 것들 중에 굉장히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주노 탐사선이 북극과 남극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극지방에서 내려다보는 건데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봤더니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방 같은 형태의 커다란 이런 폭풍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쪽의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서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흥미있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주노 탐사선을 비롯해서 차세대 목성 탐사선들이 밝혀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목성 자체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있다면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목성의 위성을 좀 살펴보면 그중에서 몇몇 위성들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각광을 받고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유로파는 전통적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4개의 가장 큰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유로파는 예전에 보이저호가 갔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부터도요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목성 정도 떨어지면 태양으로부터 목성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도 얼음 덩어리로 이렇게 막 표면이 얼음인 거죠. 근데 얼음으로 단단하게 얼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균열이 막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작용에서 녹았다가 다시 붙었다를 반복했다는 얘기잖아요. 뭐든지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고 한다면 안정된 상태에 있기보다는 격변의 상태가 있는 와중에서 유기화합물들이 결합을 하면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매끈한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보다는 균열이 가 있는 얼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유리하죠. 이렇게 얼음을 녹였다가 다시 굳히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음이 얼게끔 하는 메커니즘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추우니까 그런 건데
왜냐하면 이거 녹이는 메커니즘인데 목성 옆에 있는 유로파는 달만한 천체입니다. 이 크기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유로파는 목성 주위를 공전을 할 때마다 서로 받는 영향의 비율을 따지면 달이 지구로부터 받는 영향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로파라고 하는 천체는 이 목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천체 옆에 놓여 있어서 조성력이 발생하면서 이 유로파 속에 있는 물질들이 막 뒤틀리는 겁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에 의해서 지열이 생깁니다. 그럼 그 지열에 의해서 표면에 있던 얼음들이 균열이 생겨서 녹았다가 얼었다를 반복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유로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을 과학자들이 추정해 봤더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물이 없어도 우주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고요. 지구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동력을 따지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질들이 필요하고요. 그 물질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수용체로서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그 세 가지 조건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생명체와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물이 되겠고 그러한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유기화합물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지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다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탐사하는 가장 큰 초점의 대상은 화성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유로파인데요. 이미 유로파 클리퍼라고 하는 유로파 탐사선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로파 탐사선이 조만간 발사가 될 거고요. 이 유로파 탐사선은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탐사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유로파 탐사선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을 여행해 봤는데요. 목성을 이해하고 목성을 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서의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성을 관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